것도 보여드려야 돼서요. 될 수 있으면 아까우니까 다 쓰시고요. 이렇게 이제 속은 자를 필요가 없겠죠? 이런 식으로. 다듬다 보면, 이렇게 큰 거는 아깝잖아요. 여기를 야무지게 하시고요. 될 수 있으면, 요 찌꺼기가 여기 열무나 배추에 들어가지 않도록, 이렇게, 저는 이렇게 해가면서 해요. 그러면 닦기가 훨씬 쉽거든요.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, 이런 찌꺼기가 닦을 때 엄청 나와서, 그것 때문에 또 여러 번 닦아야 되고, 그렇거든요.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요게 달린 채로 이걸 깎으셔야지 하기가 좋아요. 한번더 해도 돼요. 이렇게. 왜냐면 생것 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큰 거는 한네번 정도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를 이렇게 한 단씩 다 해놨고요. 촬영 안 하려다 혹시 이렇게 네 번째 씻었는데도 거의 안 망가지게 어떻게 씻으시냐면요. 막 한꺼번에 주물러 버리지 마시고 요렇게 얌전하게 조금씩 지금 네 번째입니다. 세 번만 씻으려다가 음식 먹을 때 조금이라도 지근거리면 입맛 딱 떨어지죠. 열무가 너무 손상되지 않고 재빨리 절이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여기는 소금을 직접 치지 마세요. 그리고 물은 차갑지만 않게 빨리 녹여야 되니까 그냥 거의 조금 미지근합니다. 그 물의 양도 지금 저는 두 단이라 좀 충분히 해야지 빨리 절이니까. 그리고 이제 소금도 분량을 안 드릴게요.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게 고기 잡는 법입니다. 이렇게 녹이면 이게 금방 녹아요. 물이 미지근하면.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그냥 슴슴하다, 짭조름하다 이러면 안 되고요. 아이고 차가워 이럴 정도까지 소금을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 한 공기 반 정도만 쓰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굴립니다. 충분히 이게 물을 먹게, 소금물을.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물을 너무 막 낭비하지 마시고 아껴서 이렇게 얌전히 놔주세요. 한 10분이나 15분 지나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뭐 30분이면 아주 훌륭하게 잘 절여져 있습니다. 반단 정도 쓸 거고요. 너무 이게 두껍고 굵은 거 있어요. 그런 거는 칼집을 한 번씩 넣어주셔야 됩니다. 이건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할 거고요. 너무 짧지 않게 잘라주세요. 오늘은 양파를 갈지 않고 그냥 쓸 거예요. 배추김치에는 갈아야 되지만 열무김치에는 이거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. 좀 굵게. 이것도 익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홍고추도 잘안 쓰게 되죠. 한팩 사면. 지금 계속 여기저기 쓰고 하나 남았네요. 좀 시들어 갈라 그래서 아까워서. 어울려야 되니까 또안 어울린 거 무조건 쓰시면 안 되고. 열무 얼갈이는 그 다른 김치보다 청각 이런 거안 넣어도 됩니다. 좀 가볍게 할게요. 마늘. 공기로 요 정도. 싹난 거 좋대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싹은 버리지 마시고. 꽁다리만 따시고. 마늘 넣어주시고요. 사과. 그냥 한 개만 쓸게요. 다시마 육수예요. 김치 담아야 되겠다 하실 때 먼저 이거를 끓여놓으세요. 한 500g 정도 됩니다. 다시마 조그만 거두장 넣고 다시팩 하나 넣었어요. 먼저 넣어주시고요. 생강. 여러분 기호에 맞게. 그냥 얼어 있는데 상관없어요. 찹쌀풀, 찹쌀밥이에요, 저는. 항상 떨어지면 해놓거든요. 여러분, 죄송해요. 보이는 데 놔둬야 되는데, 저 뒤에다 놔둬갖고요. 다 하고 나니까 고추가 보였어요. 아침 일찍에 불려놨는데도 덜 불었네요. 저는 고추 항상 넣는 거 아시죠? 이거 넣으시면 맛이 틀려요.
이제 좀 이따가 붉은 풋고추 나오잖아요. 그때는 그냥 생걸로 해도 맛있습니다. 진젓도 이렇게 뼈까지 곰사가 있는 거 두 스푼 쓸게요. 이거 많이 진하면 안 돼요. 까날입니다. 간을 맞춰가면서 할 거예요. 5개 정도 써주시고요. 새우젓 한 3개만 쓸게요. 곰사가 가지고 엄청 맛있어요. 사과가 너무 작아서요. 이거 풀 그릇 아깝잖아. 매실청 이걸로 2개 쓸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5개 정도 쓰고 보면서 할게요. 황설탕은 많이 안 달아요. 제가요, 개업하는지 메뉴 만들어드리고, 식단 짜드리고, 3박 4일, 이렇게 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몇 년 전에 쭈꾸미집에 갔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 거 레시피 하도 달라 그래서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준다고 저한테 레시피를 줬어요. 근데 자기 친구가 칼국수집을 하는데 그 열무김치 레시피를 1,000만 원 주고 샀대요. 그런데요, 정말 맛있었거든요. 집에 와서 담았습니다. 그 집은 두 번만 씻으라 그랬어요. 그 맛 빠진다고 두 번만 씻고 맛은 까다로워요.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많은 물에 헹궈내고 똑같이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. 그거 황 대장님이 저한테 그래요. 왜 김에서 맛이 안 나지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애지간하면 잘하잖아. 선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혜선 씨, 왜 그러는 거야? 맛없어. 그랬더니 셰프님 들으면 기절하실까 봐 내가 한 가지 말을 안 했어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, 미혼이에요. 그런데 미혼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. 인식들을 좀 바꿔주세요. 사탕수수에서 축출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초이스 하세요.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도 제가 미혼은 진짜 저는 안 썼거든요. 백화점 하면서도. 그러니까 제발 사정사정 합니다. 겉절이에는 미혼을 조금만 써보세요. 그러면 그 풋맛, 그 맛을 확 잡아줘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. 저는 저도 오늘 없기 때문에 뭘 쓸 거냐면요. 미혼 대신 맛선생을 좀 쓸 겁니다. 그래서 혹시 미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. 이 양의 5g 정도 지나치면 또 안 돼요. 5g 정도만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 실장님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. 조금씩 조그만 그릇에 숨겨놓고 썼던 기억이 나네요. 자, 차 실장님 진실이죠. 자, 이렇게.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. 근데 저는 깨 소금 쳐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많이 쳐요. 그래서 참기름 넣을 수는 없잖아요. 한 4개, 5개. 여러분 이거 지금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늠을 하시냐면요. 조금만 놓으시고 버무려서 먹어보는 거예요. 조금 고춧가루 모자라죠? 정말 맛있어요. 이거 먹어봐. 지금 살짝 짭조름해. 또 짜다 그러지 마. 밥에다 먹어야 되니까. 지금은 약간 짭조름해야 됩니다. 맛있지? 어머 세상에. 조금씩.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가 또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먹을 수도 없고, 그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, 이건 그냥 너무 빨갛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. 무김치는. 이 정도 하면 딱 됐어요. 분량을 보시고, 맨 밑에는 양념을 대충 하시는 거예요. 익으면 다 맛있거든요. 밑에도 이렇게 대충 해갖고 넣으세요. 맛있어, 맛있어.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속으로 작은 거 하나 줘요. 싫다며. 그만해갖고. 지금 드렸던 싫다 그러는 거 있죠. 얄미워요. 중간 뚜껑이 있네. 중간 뚜껑. 그러니까 이거를, 이게 김치가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맛있죠. 다 끝날 때까지 국물을 훗물을 부을 필요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장아찌 만들 때 굉장히 좋잖아요.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동안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을 것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